로딩. 근데 헨 이야기는 이 리아조씨 리아조씨 목소리로 나오네. 아, 에피 1회 이야기가 나오네요. I'm by myself. Bullshit. Krista, run! 내가 선택했던 것들로 또 나와. 지난 이야기가 좀 센스있어. 지난 이야기 나올 때도 막 내가 어느 분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쵸? 선택지에 따라서 게임 방향이 바뀌죠? Since you're pretty much on your own, what's your plan? 여기서 이제 이 아저씨를 용서했죠? Well, you're welcome to stay here if you want. Jesus, Mary, and Joseph. Think about it. You're Carver, what do you do? Who's Carver? Carver. You were in the woods with Krista. 근데 얘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죽은 거야? I'm fine. I'm fine. Just lost my footing. Damn it. 어, 발, 발. Come this way. 물렸고. Damn it, you get your asses over here, both of you. 여기서 이제 아까 나왔던 장면대로. 아! We have to go. You could have saved him. 남 탓하는 거 봐. 텐텐 게임즈 제공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 협력 더 워킹 데드. 뭐야? 여기가 어디야? 아, 둘이 도망갔구나. 어떡해, 문을 걸어. 헉, 어떡해, 어떡해! 에이? 어, 시작부터? 자, Y 눌러서 문을 닫고요. 어, 뭐라도 찾아봐요. 왜? 저 문에 걸 거를 찾아봐. 뭐 하는 거예요, 닉? 어? 문. 어이구! 문, 조금 더, 클램! 이거 내가 조종하는 거 없나? 오! 이거 문을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루크가 우릴 찾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알겠어. 왜 우리 삼촌을 버린 거지? 아까 강가에서 말이야, 왜 날 따라왔냐고. 피트 아저씨가 물렸으니까요. 피트 아저씨가 물렸었어요. 아까 강가에서요. 아, 삼촌이 죽어서 이제 어쩌죠? 알게 뭐야. 여기 갇혔으니 적어도 둘러보긴 해야죠. 여기서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낼지도 몰라요. 마음대로 해. 멘탈 나갔어. 왜 멘탈 나갔어. 어떡해. 닉,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응? 어떡해. 멘탈 쿠쿠다스인가 봐. 창문 밖을 보니까 워커들이 걸어다니긴 하네요. 전 그냥 여기서 혼잣말 하죠 뭐. 이거는 뭐지? 증류기? 증류기로군. 저도 뭔진 알아요. 지랄하네. 술 만드는 장치야. 하지만 저 장치가 제대로 안에 꽂혀있는지 모르겠군. 야, 나한테 지금 욕한 거야? 우와, 이 진짜 멘탈 안 좋다. 애한테 욕을 해? 와... 이거 합판을 좀 이동해서. What is that stuff? 그거 뭐냐? 좀 보여줘봐. 응? 함대님 하나 고맙습니다. 왜?
Whiskey. 위스키로군. Now what? 이젠 어쩌죠? Oh fuck if I know. 시발 알게 뭐야. Wait, 그냥 기다려보지 뭐. 기껏 구해주러 왔더니만. 위스키래요, 위스키. 위스키는 뭐 오래돼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요거는 워킹데드 2에요, 2. 저번에 한 건 워킹데드 1이고. 아, 밤 됐네요. 왜 저래? 워커하면 어쩌려고. 화났어클래. 뭐 하는 거예요? 뭐해? 최소 한 조. 왜 그러는 거예요? 어시고? 응? 왜? 트롤러래. 난 내 엄마를 죽여야만 했어. 당당히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 루크는 언제나 나한테 잔소리했지. 난 그 녀석과 엮여 사업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루크 녀석이 잘난신 빌어먹을 원대한 계획을 믿고 따랐던 때가 생각나는군. 루크는 친구죠, 친구? 맥주 한 박스를 들고 와선 닉, 되던 말고는 한번 해보자, 이랬었지. 6개월 후에 완전 쪽박을 찼어.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지. 재밌었었거든. 내가 루크 같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항상 역동적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하지만 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나와 같이 자랐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것들로 변해버렸다고. 이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야. 우린 모두 좆됐어. 당신은 그냥 취한 것 뿐이에요. 내 말은 요점이 뭔데? 그냥 새로운 곳으로 다 같이 걸어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었을 거야. 절대로 멈추지 않아.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 차례가 올 거라고. 여기 하루하루씩이나 있었다니 믿겨지지 않아. 하루라고. 하루씩이나 지났어, 그렇지? 이봐. 나랑 술 한잔하자.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 술이 될 거야. 그래, 먹어. To Peter Joseph Randall, the nicest mean old bastard I ever knew. 아, 삼촌에 사랑했네. 자, 됐냐? 들어봐, 사람들이 우리 찾으러 오진 않을 거야. 네가 가봐. 달려서 말이야. 당신은 어쩌고요? 여기 있을 거야. 지쳤거든.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항상 일을 망치곤 했죠. 일을 망친다고? 아무도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저랑 같이 가요. 장난하냐? 이것들을 여기 두고 가자고? 여기서 죽을 순 없잖아요. 왜 안 되는데? 뭔 상관이야? 아직 루크랑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요. 네 말이 맞다. 정신 차렸나? 만약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오두막은 여기서 반마을 거리에 있어.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야. 준비됐냐? 좋아. 왜? 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구만. 여러분, 저런 어른을 배워선 안 돼요. 그 와중에 술병은 안 놓치는 거 봐라. 어? 옹구!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바보야!
여기야. 여기다 병신들아, 날 보라고. 당장 여기서 꺼줘. 니기게 간다. 일로 와, 널 데려가야 돼.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아! 피하면서? 저 왜 이렇게 인생을 포기했는데? 나봐 엄마 돌아가시고 삼촌도 돌아가셔가지고 에피소드 2 집이 분열되다. 완전 포기한 놈처럼 지내네. 자 도착했어요 이제. 어떻게 혼자 왔네 그래도 잘. 클레멘타인 괜찮니? 루크랑 같이 돌아온 게 아니야? 아이비는 어딨어? 무슨 일이야? 공격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워커들한테요. 피트 아저씨가 죽었어요. 전 닉이랑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넌 어디 있었는데? 넌 그때 정확히 어디 있었느냐고? 강가 아래요. 내 남편이 아직 밖에 있다고요. 총을 가져와요. 아, 남편도 나갔었어? 루크랑 알빈이 널 구하러 갔어. 가지 말라 했어야 했는데. 아, 우리를 구하러 왔나봐. 클레멘타인, 부디 내 딸 사라를 돌봐주겠니? 위층에 있단다. 둘 다 데려가자 해보자. It's too dangerous. 아, You'll be safe inside. 거절당함. Just don't open the doors for anything. We'll be back soon. 금방 돌아오마. 거절당했어. 아, 가지 말라고요? 근데 어차피 못 가네요. 같이 가자. 치즈해. I found this under the house. 집 안에서 발견했어. 별의별 오래된 물건들이 다 있더라. It's so cool. 너무 끝내줘. 나도 찍어줘. 어서 내 사진 찍어줘. Please? 알았어. 찍어줄게. 좋은 포즈 취할 때 찍어줘, 알았지? 응. 됐어?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어딨어? 사실대로 말하자 사실대로. 너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지? 문제가 생기셨어. 이런 세상에. 무슨 일이야? 피트 아저씨가 죽었어. 아, 괜히 말했나? 어떡해. 미안, 난 좀 그냥. 기분이 우울해졌나봐. 괜찮아질 거야. You wanna see what I found? 내가 찾은 거 볼래? 뭐야? Will you show me how to use it?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래? 총알은 찾을 수 없었어. 뭔가 잘못되었어. 뭔지 알아야만 해. 너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지 않는다면. 안 그럴게, 약속해. 우선 그냥 물건이라는 걸 기억해.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훨씬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좋아, 내가 뭘 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머리를 겨눠야 한다는 거야. 좋아. 어떤 사람이 널 해치려고 하지 않는 한 말이야. 그냥 계속 쏴. 이거 리아 아저씨가 했던 말. 밖에서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전 나무에다가 말이야. 루크가 돌아왔어. 어? 저 리아 아저씨가 워킹 데드 1에서 저기
클렘한테 그대로 해줬던 말이네. 머리를 항상 겨눠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응? 잠깐. 내다보기? 클렘이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보죠? 킹킹. 나은? 이쪽은 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긴 집이 되게 이걸 뭐라 해야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어? That's not Luke. 루크가 아니었어. 클렘? 클렘,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것 같아. He can't see me. 그 사람이 날 봐서는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멀리 보냈어야 하는데. 가서 숨어. Go and find somewhere to hide. Where? 어디? 아니 어디 숨는? 클렘, 나 숨은 쉴 수가 없어. 쉿. 조용 조용. Hello. 문을 잠그기. Hello there.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 너희 아빠가 이웃을 맞이할 때 그렇게 맞이하라든? 저 총 있거든요. 영리한 소녀로구나. 나라도 총을 갖고 있었을 거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얘야, 약속하마. 내 가족이랑 강 하류에 살고 있는데 여태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는 게 놀랐구나. 문을 닫는다. 빡! 어? 이런 얘야, 방해했다면 미안하다만 나랑 그냥 몇 분만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거야. 응? 정말 멋진 집이로구나. 너 말고 또 누구 있니? 저랑 제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벌써부터 네 아빠가 마음에 들어. 어디 계시니? 나가셨어요. 본론으로 돌아가마. 난 내 그룹에 있던 사람들을 찾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전부 7명이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까봐 걱정이구나. 아마 네가 봤을지도 몰라. 촌뜨기 두 명이랑 노인네, 너보다 좀 더 큰 딸을 데리고 있는 스페인 놈이랑. 스페인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죽어있는 걸 본 적 있어요. 누굴 봤다고? 저번에 강가 아래에서요. 워커들이 물어뜯어 죽였더라고요. 강가에서? 정말이냐? 꽤나 확신해요. 뭐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만 아마 그들이 아니었을 거다. 그 사람들은 조심성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똑똑하게 굴었는데. 안 되나? 당연히 안 믿겠지? 남의 집을 함부로 뒤져봐. 어. 확실히 옷을 보면은 추운 곳이고. Looks like a tornado ran through here. Yeah, well, I'm supposed to be doing this. 와. 여기가 지나가다 사는 이미처라는 거니? You're not one of those nuts headed up north. 아저씨는 어디 사는데요? Where do you live? 저기 강가 아래 산단다. 보트의 아주 좋은 자리에 천막을 친 캠프가 있지. 혹시 개 키우세요? 아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냥 궁금해서요. 칼. 아! 아, 눈동자 들켰다. 어. 제가 갖다 놓을게요. Oh, I'll take it. 조심 조심. Well, this is a real nice place. 정말 좋은 곳이구나. 꽤나 아늑하고. 근데 워커들이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나? 내가 알던 사람 중에 항상 이런 셔츠를 입던 사람을 알고 있지. Real smug son of a bitch. But a smart man. 알게 뭐예요? 어린아이치고는 예의가 없구나. 아저씨도 어른치고는 별로 예의가 없는데요? 여긴 내 집이라고요. 응?
살아, 살아. What was that? 방금 뭐였지? 어이구. I thought you said nobody's here. 네가 여기 아무도 없다고 했잖니. 아무도 없다고요. Nobody is here. 총. 총 꺼냈어. 와, 지진만이 안 구는 거 봐. 아,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이거. 아, 침대 밑에 있죠? I told you.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거 같군. Didn't mean to be rude. 무리하게 고 생각은 아니었다. Couldn't just leave you here with a good conscience if someone was poking around, right? Sure. 물론이죠. 응? 오. 어. Who's this? 이게 누구실까? 사진을 가져간다. Never seen her before. 전혀 본 적 없는 아이예요. 쓰기 나가는데? 어, 때리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나 보구나. 그 사람들을 아세요? 이거나 물어보지. 그 사람들과 있었을 때 그들이 널 얼마나 믿더냐? 요점이 뭔데요? 만약 그 사람들이 널 믿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뭐, 널 충분히 오랫동안 곤혹스럽게 한 것 같구나. 이만 가봐야겠다. 누구세요?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마. 응? 어떡해. 어디 갔어? 갔어.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다시 돌아오겠지. 괜히 여기까지 왔겠어?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야만 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Clementine. 어. Sarah. You were with Nick, right? 너 닉이랑 있었지? 어서 가서 그 녀석을 찾자. 어떤 남자가 여기 왔었어요. 누군가 여기 오두막에 왔었다고요. 클레멘타인이 그 사람이랑 얘기했어요. Calm down, Rebecca. Calm down? I am calm. You calm down. We don't know anything yet. I didn't. 전 문 안 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다고요. 사실이에요. Did he say his name?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하더냐? 이름이 뭐라 하던. Maybe it wasn't him. You know damn well who it was. 이름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잖아. Clem, 야, 클렘,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 How old was he? 브라운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Yeah, 털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빠에 대해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으실 거죠? 당연하지, 사라. 너희 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으신 분이야. You know 아까 그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하네요. They will do or say anything to hurt us. Now, what do you think? 좋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니? He saw a picture of me. 그 사람이 제 사진을 찾아냈어요. What were you doing taking pictures? Carlos. What? You need to calm down. All right, you're scaring your daughter. You told me to distract. 아저씨가 저한테 따님의 주의를 분산시키라 했잖아요. So I'm just an idiot? 그럼 내가 그냥 전응하라는 거야? 난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닌지. 미치겠네. 클레멘타인이 녀석을 분명 놀래켰겠군. 그 녀석은 모여서 다니기엔 너무 똑똑한 녀석이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카를로스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짐을 싸요. 짐을 싸라고? We have to leave now, sweetie. Before he comes back with more bad guys.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죠? What does he want? To bring us back. 우리 다시 캠프로 데려가는 거다. 클렘, 녀석이 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도 윌리엄 카버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야. 여기서 멀지 않은 캠프의 리더야. 매우 영리하지.
우린 운이 좋아서 탈출할 수 있었단다. 이런 일을 휘말리게 해서 유감이다만 녀석이 널 봤으니 너도 우리랑 함께 있는 게 안전할 거야. 우린 떠나야만 해. We gotta find Nick on our way out of here. You know where he was, right? Yeah. All right. Everybody grab 좋아요. 모두들 다들 자기 짐을 싸세요. 그럼 원래 이 집에 산 게 아니라 뭐 도망친 거라는 거죠? 집이 되게 상태가 좋아서 여기 산 줄 알았네. 기억이 안 나. Hey Clem. 이 클렘, 저 집에서 내가 너한테 무례하게 굴했던 건 미안하구나. 내가 좀 예민했어. It's just a tough time right now with the pregnancy and all. 임신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너와 알비는 충분히 친해졌겠지. 괜찮아요. 내가 최근에 고함 지른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알빈 때문에 그래. 나도 네 나이 때에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지. 난 우리 아빠가 항상 개뿔 없다 생각했어. 너도 알다시피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단다. I'm not used to that. I'm not comfortable with that. 임신해서 좀 예민한 게 있을 수도 있지. 난 곧 엄마가 될 텐데 인내심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해. I don't know what to call her or him if that man gets his wish. God help me. Any ideas? 응? Clem? 뭐지? 아, 여기. That's where we were. 저기예요. 저희가 같이 있던 곳이에요. 오! 간지. 그렇지. 치워버리고. 닉. 응? Get the door. 이 소리는 워커 소리 아니야? 뭐지? 워커 됐나? 변했나? 얼굴이 안 보여. 헉! Jesus. Hey man. You got any aspirin? 뭐야? Heck, you asshole. 아,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얼굴 색이 돌아왔어 갑자기. It's dead. I know man, I do. We gotta get moving. 아, 뭐야? Hey, Carver's gang showed up. Can you make it? Yeah. Yeah, good, let's go. 황당하네. 아니 얼굴 색이 워커 얼굴 색 아니었어? Hey Clem. 이봐 클렘, 이 말은 꼭 해야겠구나.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정말 주책이야. 다음부터는 제 말 잘 들으세요. 미안. 쩔이 됐어. 쩔이 됐어. 저 찌랭이 같은 발걸음 봐. 저 장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스스로 죽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게 하루 이틀은 아니란다. 하지만 피터 아저씨는 닉이 걱정되는구나. 계속 좀 돌봐줘, 알겠니? 너 여전히 우리랑 같이 있고 싶지? 근데 크리스탈을 찾아야 하기는 해.